좋죠. 우리가 나서서지 못할 걸 다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고 골목길이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저희 송정로에 있는 상가들이 김포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시던 곳이거든요. 먹자골목이라고 했던 골목 중에 족발골목도 있었는데 족발골목이 예전에 한 10개 이상 있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았고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간판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한 사업인데 4월에 주민 의견들을 좀 듣고 그리고 5월 달에 협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상가 주인들에게 동의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처음에 이 간판 개선 사업에 동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디자인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포공항의 인근에 있는 동이지 않습니까? 사실 김포공항 때문에 저희가 그 수혜보다는 피해를 많이 겪은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께서 국제공항이 저희 공항동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긍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디자인에 공항이 있다는 그 거리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간판 끝자락에 비행기 모형을 넣었더라고요. 디자인하는 부분에서 주민들도 그 디자인을 보시고 상가주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타 지부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줘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관내 우리 소상공인 단체에다가 이 일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책임감도 훨씬 더 생기고 과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파나플렉스라고 해서 안에 형광등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전기 소모도 워낙 많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양쪽 돌출로 저렇게 길게 있다 보니까 태풍 때라든지 이럴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든지 해서 늘 위험 요소가 많은데 이런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가지고 안에 LED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또 워낙 적고 가볍고 지금 추세가 한 10수년 전부터는 다 이런 채널 간판으로 다 교체가 되는 뭐 이런 추세입니다. 채널 간판으로 바꾸면서 한눈에 이 건물 한 번 봤을 때 그 점포가 다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점포주분들이 다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정역에서만 30년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간판이 돼서 간판도 바꿔내니까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미적미적 하면서도 지금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 나서서 하게 됐습니다. 아, 좋죠. 우리가 적극 더 나서서지 못할 걸 다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간판 개선 사업이 저희를 시작으로 강서구의 20개 동이 노후화된 간판이 다 교체돼서 강서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그런 명품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